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와 세계 3대 투자가 짐로저스 회장의 대담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좀 보강하면 좋겠다라는 점 혹시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일단 제 의견으로는 어쨌든 이 대전환 계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좀 투자를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발하고 산업 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낸다. 교육 시스템도 바꾼다. 앞으로 기술 경쟁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신경제, 이재명의 신경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현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실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인정받고 있어서 미래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Mr. Lee, I'm very aware of 후보님, Korean culture. 한국의 문화의 강국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사진이 사실 저희 집에도 걸려 있습니다. 제 딸이 블랙핑크 팬인데 제가 제 딸 방 문을 열어보고 블랙핑크가 누군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화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실 관광 부분에 그렇게 주목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지역, 예를 들어 중국이나 발리나 다른 지역을 아시아를 갈 때 찾는데 한국은 사실 이 관광객들에게 있어서는 주목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한국에 가겠지만 한반도를 보면서 이곳의 아름다운 산과 또 해안가와 또 아름다운 사찰과 건물과 음식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을 좋아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K-POP도 있고 또 K-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은 엄청난 한국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38선을 열게 된다면 특히 교통 수송 부분, 교통 수송, 국제 수송은 현재 이 38선으로 인해서 끊겨 있습니다만 철도가 재건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 부산에서 뭐 베를린까지 또는 런던으로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운송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도 수송 부분의 미래가 큽니다. 다음 농업 부분을 볼까요? 제가 북한을 제가 두 번 방문할 경험이 과거에 있었었는데 여기에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가위를 갖고 풀을 자르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면 북한의 기술, 한국의 북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농업 부분의 기회, 특히 북한 시장에 있어서의 기회를 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친환경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한국은 분명 그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부 기술자들이 뭐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로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을 보십시오. 정말 거대한 강력한 국가 아닙니까? 주도적인 그리고 선도적인 뭐 유일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훌륭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고 한반도의 38선이 열리게 되는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싱가포르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중국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교류가 가능해지면 우리가 한국으로 가서 살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한국에 우리가 이사를 가서 블랙핑크를 직접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딸 때문에 제가 블랙핑크 콘서트까지 갔기 때문에 한번 다시 콘서트 때문에라도 가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오시면은 저희가 열렬히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께서 한반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나 이제 추구하는 뭐 목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추구하는 이제 주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한국의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인데
이게 이제 투명성, 공정성, 성장성을 좀 갖추면 충분히 5,000포인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여기에 장애 요인이라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불투명성과 이제 전통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 뭐 이런 정도일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뭐 의견을 주시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Mr. Lee, you want a hot tip? 예, 후보님, 소위 꿀팁을 원하시는 걸까요? 예, 사실 꿀팁 저도 참 듣고 싶은데요. 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예로 들겠는데요. 저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미국 주식시장이 12년 동안 매우 강세였었습니다. 이렇게 호황장이 지속된 때가 없었었죠. 하지만 이게 이제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30년 뭐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언제 냉각기에 빠지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요. 사실 연준이가 지금 계속해서 화폐 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올해 말에 한 번 더 상승장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장을 경험하겠죠. 하지만 이 상승장이 끝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장이 끝나게 될 것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도쯤 되면은 다시 이제 폭락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주식을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올해 하반기 후반이 되면은 아마 이제 미국 주식은 제가 이제 팔아야 될 것 같고요.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화랑장이 너무 좀 오래 갔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요. 사실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많은 화폐를 발행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화폐 발행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너무 우리가 지속할 수는 없는 일종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한국과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상승장이 끝났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되게 그 좀 말씀을 더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이 정도 하나 한번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사회, 우리 인류 공동체는 이제 뭔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래 사회에는 과연 우리가 추구하게 될 핵심적인 가치가 어떤 것일까? 과연 공동체 자체를 위한 가치가 우선하게 될까? 아니면 개인의 이익,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하게 될까?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합니다만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어떤 가치가 과연 미래 사회에는 중심적인 가치가 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 will tell you, I speak at universities and I tell them all the time. 저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항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고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통해서 성공이 가능해지고 성공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행복감은 점점 더 상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좋지 않다,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도 가능한 한 멀리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분명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서로 총
뿌리를 겨누고 있다면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느 누구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수백만 달러 그리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게 하였고 위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고 또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 롤링스톤스가 38선으로 와서 공연을 하게 하고 블랙핑크가 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빅파티를 하고 38선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한국은 분명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있어 왔습니다. 또 한국민들은 따라서 결국 이러한 그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블랙핑크를 데려오시면 제가 롤링스톤스를 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은 위원장이나 누군가에게 파티를 열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Good idea.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의견 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는 청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청년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불공정, 불평등 문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요즘 말로 하면 양극화가 심화됐다. 불공정이 너무 심하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결국 저는 불공정과 격차, 불평등 때문에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저성장이 왔고 기회가 부족해졌고 결국 신규 세대들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니까 경쟁이 격렬해져서 이제 갈등과 분열이 심해졌다. 문제 해결의 단초는 결국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있고 성장을 회복하는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공정성을 회복하고 현재 이 전환적인 위기 국면을 좀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드는 생각이 공정성과 성장의 관계는 과연 어떤가? 공정성 회복이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 이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Well. 네, 후보님, 제가 한국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인처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 들렸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축구선수나 뭐 가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새로운 이러한 분야가 열리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청년들이 아주 기뻤습니다. Go West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부로 가라. 그곳에서 모험을 하고 성공을 하라라고 외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분야가 열릴 수 있다면 한국인들의 열의는 더욱 커질 것이고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고 행복감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것입니다. 한국이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38선에 이렇게 현재 미군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 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은 한국인들이 결국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특히 10대가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후보님이 됐던 누구가 됐던 이를 바꾸고 이들에게 높은 기대감과 낙관주의를 주고 또 행복감을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 미국에서 롤링스톤스를 데리고 오고 또 후보님께서 또 블랙핑크를 데리고 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든 누구에게 38선을 열어서 빅파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프론티어, 새로운 분야, 그리고 새로운 낙관주의 시대가 열릴 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공무원 시험보다는 창업하고 뭔가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